이 차 탈거 안 하는 이유는 탈거 하면 일단 도어트림 뜯어야 되고 목 분리해야 되고 이 안에 있는 모터까지 싹 분리해서 진짜 요거랑 요거까지 완전 다 분리해야지만 이게 빠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완전히 다 분리해야 돼요.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새 차 지금 펠리 이 작업 들어오는 게 다 새 차잖아요. 새 차 갖고 와서 막 완전 올분해 해야 되는데 소비자도 좋아하지 않지. 그럼 이거 끼워놓고 칠할게요. 이거 그냥 이렇게. 네. 다 바뀌었어 완전. 네. 저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알았어요. 그리고 여기 투피스. 네. 그 지금 이렇게 시공했을 때 단점은 조금만 텐션 조절 잘못해도 뜨는 게 문제고. 그래서 지금 그 플러스 텐션 없애는 조절 작업을 아주 디테일하게 한 요만큼 한 2, 3mm까지도 다 확인한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어도 겉에 필름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말려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플러스 텐션이 조금이라도 더 조금 좀 약한 플러스 텐션이라도 좀 있으면은 이게 수축할 수 있어요. 다 완전 다 죽여버려야 되네. 예. 그러니까 필름을 엄청 늘려야 시공할 수 있는데 커팅할 지점은 다 텐션이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돼. 그러니까 어렵지. 그래서 이 텐션도 그래서 이거를 다 죽여야 돼. 다 죽이려고 지금 하시는 거네. 이게 만약에 원 그걸 해버리면 이게 다 살아남아가지고 힘들다는 말. 텐션이 살아 있어서 힘들다는 얘기네. 이거 째는 거 없이는 이거를 그 안 뜨게 시공할 수가 없죠. 탈거해서 할 때는 이제 말아 넣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 텐션이 좀 있어도 말아 넣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이건 안 된다는 거지. 그래서 이 시공은 이렇게 하는 시공은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는 거죠. 근데 지금 이 방식으로 처음부터 이 방식으로 했는데 이 차는 이 방식으로 벌써 사이드미러 한 거 그래도 한 20대는 넘을 텐데 아직까지 하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. 불이 안 들어왔네. 네. 시기는 벌써 1년은 됐지. 1년 정도 됐겠다. 이렇게 잘라놔도 별로 모르겠네요. 근데 단점이 여기 사이에 보면은 조만한 틈으로 보여요 흰색이. 아 그래요? 원래 색이 보여요. 근데 요거까지 찝찝하면은 진짜 올분해 해야 되는 거고. 야 이거 가지고 아 근데 이게 흰 색깔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리진 않는데 네, 가끔 이런 것도 거슬려 하는 손님들이 있어요. 이제 그런 분들은 완전히 다 분해해서 하면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우리는 작업 방식이 이렇다라고 이미 그 온라인에 그 작업 소개할 때도 다 써놨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손님한테도 분해 안 하고 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되네요. 네. 약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? 네, 하나요? 아니요. 보일 수 있는 걸 얘기하죠. 그게 핵심이니까. 단점의 핵심이니까. 이렇게 라인이 약간은 보일 수 있다 이렇게. 네. 그래서 이 시공은 아무도 못 시키고 무조건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.
이 차 이 틈에 아직도 물이 있네. 물 있으면 잘 안 붙어요. 뜯어. 내려놓자마자 늘릴 만큼 늘려야 돼요. 네. 가서 늘려. 가서 들어가 봐. 들어가 봐. 들어가 봐. 들어가 봐. 들어가세요. 되게 못한 거 아시죠? 네. 엄지 때문에 이주름이 다 발생했잖아. 열 줘. 열. 전체, 아니, 뭐해? 왜 한 군데만 쌓아? 전체 쌓이지. 땐데 전체 쌓이지. 땐데 전체. 됐어, 됐어. 땐데 전체 쌓이죠. 왜 한 군데만 쌓아? 힛. 허봐, 또 한 군데만 쏘지. 여긴 안 쏴? 들린 곳을 다 쏴야지. 쏴. 미열 줘, 이제. 미열. 아, 또 전체 안 쏘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뜯어졌잖아. 뜯었으면 내가 뜯은 데를 딱 쌓아야지. 오지 뜯을게요. 자, 힛. 텐션 방향이 이거네. 주름이 보네. 자. 살짝 여기까지 쏴야지. 쫙 까야지. 아 진짜.
자, 지금부터 제가 네. 끝에 다 수축 넣으려고 네. 조금씩 계속 뜯을 거예요. 네. 거기에 열을 뜯을 땐 주지 말고 뜯은 뒤에 잠깐 주세요. 네. 주세요. 여기 됐어. 쏴. 쏴. 여기가 플러스 텐션 먹었을 거 아니야. 벌렸으니까. 아, 예. 쏴. 멀리서 쏴, 좀. 쏴. 멀리서 쏴. 쏴. 써. 딱 여기만 먹여야 돼. 네. 써. 딱 여기만 먹이라니까. 이런 데 먹이지 말고. 벌어졌죠? 네. 많이 벌어졌죠? 네. 써. 써. 수초 많이 오네. 쏴. 한 번 더. 여긴 당연히 가로 텐션이겠지? 네. 쏴. 맞아요. 맞아요. 네. 쏴. 쏴. 안 먹였잖아. 오래 쏘지 말라니까. 녹는다니까. 방향 좀 제대로 좀 줘요. 여기 줬잖아. 이렇게 줘야지. 쏴. 쏴. 차 치지 말고 일로 왔었어. 아, 참. 땐데 다 쏘라니까.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보는 거잖아. 이제 나왔잖아. 플러스 센 거. 네. 미열 줘, 멀리서. 멀리서. 또 거기만 주네. 뜯은데 다 주라니까. 너무 많이 줬어요. 아, 예. 뜯은 면적 전체 주라고. 전체가 열이 받아야지 컨트롤 이게 수축 이. 자, 이렇게 멀리서 더 멀리서. 자, 아까 그 플러스 다 없앴죠? 네. 힛. 마이너스. 네. 마이너스. 네. 확인했죠? 네. 그럼 이제 커팅 하는 거지. 네.
말씀이 제가 애정이 강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아랫게 덮은 것보다는 위에서 아래를 덮은 게 나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위치 바꿀 거예요. 네. 열의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. 한 번에 많이 주면 쭈글쭈글해지고 여기저기 붙어버리잖아 미리. 근데 지금 여기 플러스 텐션이 여기 텐션이 지금 조금 걱정인데 이 방향으로 뜰까봐. 힛 준비. 자 여기 수축 한번 넣을게요. 네. 다 괜찮은데 이 끝 지점으로 자꾸 가네 주름이. 쏴. 버틸 것 같아. 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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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? 헤드랜턴 꺼주세요.
여기 수축 빼먹을 뻔했네. 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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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안전 구간인 거 확인하고 커팅하려고 뜯어보고 브러스 텐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. 네. 예. 이 확인 공정 없으면 다 뜬다 보시면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구사 프라이머 쓴 것도 아니고. 네. 미탈거 시공이기 때문에 브러스 텐션이 찝찝하게. 아, 예, 있으면 안 돼요. 없애기 위해서. 네. 이거 분리할 일이 있나? 있죠. 지금 화면이 이거 칼 비추고 있나요? 예. 각도 괜찮아요? 네. 그 딱 중심으로 영상 촬영되고 있습니다. 차 좀 적당히 흔들어. 네? 차 적당히 흔들어. 나? 네. 다시 해야 될 것들도 있냐? 이거요? 어. 다시 해야 된다고? 출고 할 수 있냐부터 생각해 봐야지. 차주한테 얘기해서라도 칼질 한번 삑사리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. 예.